네, 안녕하세요 나트님들. 오늘은 봄맞이 원피스 특집 준비했습니다. 원피스 영상으로 유명하신 요쿠키님 모셨는데요. 우리 요쿠키님의 인생 원피스 찾으면서 나트님들도 나의 퍼스널 컬러와 골격에 맞는 원피스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유쿠키님, 제가 영상 진짜 많이 열심히 봤는데 재밌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뵈니까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저희 어떻게 방문해 주시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이제 뷰티 유튜버가 벌써 6년 차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제 톤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피스를 그렇게 수십 벌을 입었는데도 제 골격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골격 진단, 또 네네.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쿠키님 퍼스널 컬러와 골격 진단해서 원피스 영상을 많이 찍으시니까 세상에 원피스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나도 배우고 싶었어. 유쿠키님의 인생 원피스 찾기 전에 어떤 퍼스널 컬러가 어울리실지, 네. 골격이 어울리실지 진단부터 먼저 하고 갈 텐데요. 생각보다 얼굴이 굉장히 밝으셔서 예쁘신데 봄에 웜톤 때니까 어떠세요? 더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옐로이시 해주시면서 어두워지시긴 하시는데요. 여름 컬러 됐을 때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고 약간 이 핑키함이 올라오면서 더 화사해지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난색계 레드 잘 어울리시는데 좀 얼굴이 거뭇거뭇한 게 화사함이라던가 그런 거 좀 떨어지고요. 입술 주변이 조금 어두워지는 거 느끼실 거고 얼굴 또한 마찬가지세요. 네, 그러면 레드 말고요. 우리 흰색 계열인 블루를 한번 볼까요? 피부톤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셔서 나쁘진 않으시는데 얼굴이 살짝 노래지는 거는 느끼시죠? 맞아요. 눈가 같은 데도 좀 어두워지시죠? 네네. 여름 풀톤의 블루 어때요? 얼굴이 반짝반짝 광나세요. 아, 어쩐지 제가 네. 이런 색상의 옷이 좀 끌리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 많이 입으셨어요? 이런 옷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아, 여름 쿨톤의 라이트한 블루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가을 되니까 갑자기 얼굴이 네. 어두워지셨어요. 그래서 가을은 확실히 제일 피하실 컬러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겨울 쿨톤 되니까 밀리는 느낌이 나시죠? 네. 생각보다 유쿠키님이 되게 부드러운 게 잘 어울리시지 너무 이렇게 센 것들을 덜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퍼플러 볼까요? 얼굴이 갑자기 칙칙해지고 살짝 어두워지시고 옐로우가 많이 올라오는 반면에 여신 등극입니다. 완전히 라벤더 컬러의 라이트한 걸 입으니까는 굉장히 얼굴도 뽀샤시해지시고요. 광도 나시고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 가을 웜톤 되니까 그런데 보면은 어두워지고 까매지고 잔티 같은 것도 아까 여름 쿨톤 됐을 때보다 올라오고요. 겨울 되니까 어두워지세요. 의외예요. 여신 느낌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 쿨톤으로 일단 진단해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골격. 우리 네. 저희 골격 영상 좀 보셨어요? 네, 찾아봤어요. 얇게 공부한 정도로는 네. 내가 내추럴이지 않을까. 네. 공부를 잘 하셨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셨을 때 여리여리하신데 어깨 뼈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자로 뻗어 있으시고요. 쇄골도 많이 발달해 있으시죠. 네. 허리는 되게 날씬하시네요. 미디가 길지는 않으세요? 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미디가 좀 기셨다면 잘록한 허리 때문에 웨이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디가 기시지 않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추럴 골격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스트레이트는 굉장히 단단하고 쫀쫀하고요. 웨이브는 여리여리하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관절의 느낌들이 좀 있으세요. 손이 크지는 않으시지만 관절의 느낌들이 있으신 이런 손들이 내추럴이 맞고요. 손목뼈가 튀어나와 있으시거든요. 무릎. 무릎이 단단하게 박혀 있거든요. 스트레이트 골격 같은 경우는 무릎이 내 살에 묻혀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무릎 잘 보이시죠? 네, 툭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유쿠키님의 골격은 예상하신 대로 내추럴. 여름 쿨톤이시고 내추럴 골격이신 유쿠키님의 인생 원피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진단받으려고 네. 집에서 원피스를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아, 네. 유쿠키님 갖고 오신 원피스랑 저희가 준비한 이번 자라 신상 원피스 해서 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털어온 거긴 한데 네. 어떻게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번에 또 되게 현명하신 게 다 브이넥을 많이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공연이 내추럴구역이긴 한데 목이 아주 기신 편은 아니시죠? 맞아요. 그래서 브이넥을 잘 활용하고 계신데요. 아이브리 컬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웜톤이신 분들에게 더 잘 어울리고요. 옷이 곡선적이죠. 그래서 퍼프도 있고 그래도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웨이브 골격이신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유쿠키님의 베스트는 아니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웨이브스럽죠. 물론 브이넥이 돼있긴 하지만 웨이브스럽기도 하고요. 컬러가 굉장히 라이트한 게 잘 다르셨는데요. 얘는 너무 좀 화려한 향기에 이게 느슨한 내추럴한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쿠키님한테 베스트이실 것 같은데요. 입어보고 나오시겠어요? 진짜 날씬하시네요. 날씬하시기만 하셨으면 아마 니트 원피스가 덜 어울리셨을 텐데 물격이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어깨가 넓은 편이잖아요. 네. 어깨가 있는 분들은 이런 니트 재질이 좀 잘 어울리는 건가요? 어깨가 있다고 니트가 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어깨 골격이 있어야죠. 흐르는 듯한 느낌을 잡아주기 때문에 좋고요. 만약에 어깨가 너무 없고 골격이 없으셨으면 옷하고 사람하고 따로 놀거나 아니면 옷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깨가 있으신데 두껍기까지 하다. 그러면 이런 건 퉁퉁해 보이시죠? 아, 진짜요? 네. 근데 어깨 있으셨는데 지금 골격 자체만 있으시지 살이 없으시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너무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자라 신상 원피스를 쫙 준비해봤어요. 네.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울리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럼 잠시만요. 우리 유쿠키님 또 배운 여자니까 첫 번째 원피스 어느 분한테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네. 봄웜이신 분들. 오! 골격은 어떤 골격분한테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웨이브? 여리여리하신 분들이 입으면 어깨가 탄력지지 않을까. 오, 역시 좋습니다. 옐로우 원피스는요 봄 웜인데 웨이브 골격 갖고 계신 분한테 추천드리고요. 저는 영상 보고 봄의 브라이트 아니실까 싶어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노래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봄 컬러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하체를 조금 숨기고 싶으시거나 이런 셔츠가 스트레이트한테 좋고 A라인이나 플레어는 웨이브한테 좋기 때문에 상하체 좀 분리해서 보셔서 추천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같은 따뜻한 컬러지만 딥한 느낌이 있고요. 패턴감도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쿠키님보다는 우리 가을 웜톤 갖고 계신 분한테 추천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렌지 컬러 역시 마찬가지죠. 네, 셔츠형이라서 근육감이 있거나 몸이 좀 단단하시고 원톤형의 두께감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두께감이 있으신 분들이 프릴이라던가 아니면 볼륨감이 있는 걸 입으시면 어떻겠어요? 더 두꺼워 보이시죠? 이렇게 심플하게 뚝 떨어지는 거 입으시면 날씬해 보이시기 때문에 얘는 가을 웜톤의 스트레이트.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그럼 셔츠 같은 건 어떤 골격이 제일 잘 어울리나요? 셔츠가 직선적이라서 직선적인 골격은 스트레이트 골격에 잘 어울리고요. 스트레이트 골격이 목이 길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셔츠 우리 단추 풀잖아요. 네. 그럼 스트레이트 골격한테 목 길어 보이기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데요. 네. 이목구비가 굉장히 단정하신 게 패턴이 들어간 것보다는 선명한 컬러의 블루 예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루즈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아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감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분한테 겨울분들? 네, 겨울분들 이런 슬립 같은 거는 위에 자켓 안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어. 겉에 화이트 자켓 같은 거 입으시거나 청 자켓 같은 거 그렇게 입으셔도 좋고요. 내추럴 골격이신 분들은 루즈한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거 입으시면 세련된 느낌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평소에 네. 제가 원래 좋아하는 느낌은 아쉬운 원피스를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깨가 노출되는 걸 은근히 즐겨요. 그래서 저 체형에 이게 네. 맞는 건지 그냥 제가 좋아서 입는 거죠. 네. 일단 이 슬립에 어깨가 너무 좁아요. 끈이. 아. 끈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어깨를 더 강조시켜주는데 여기에 항상 모를 가디건이나 아. 그런 것들 루즈하게 툭 걸치시는데 로제 스타일. 어.
맞아요. 가죽 옷을 걸쳤을 때 딱 완성도가 그때 네. 제일 예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것만 입으시면 어깨가 부각되실 수 있어서 내추럴 골격이신 분들은 이게 뭔가 걸쳐 입으시면 좋으신 그러면 잘 어울린다고 추천해 드렸던 이 셔츠 원피스 이거 한번 입고 나와보시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룰루를 입으시니까요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깨끗해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카리 스웨트 그래서 여름 쿨톤한테는 제가 이런 옷 추천해 드리고요 어깨가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V넥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즈한 핏에 좀 첨은 소재 매출하면 잘 어울리잖아요 요거 추천 첫 번째 드리고요 제가 여름 쿨톤이신 분들은 화이트를 정말 주구장창 추천해 드리거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원피스 한 번만 더 착장하고 나와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역시 화이트 예쁘실 줄 알았어요 화사하니 네. 되게 깔끔해 보이시는데요 은근히 또 핫하네요 옆에 제가 지금 여기 순환이 이렇게 되네요 보면은요 심플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뭔가의 포인트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고요 날씬한 분 돈을 보여주셔야죠 아 드러내야 네 그럼요 내 신체의 장점을 드러낸다는 게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뒤에다 보시면 뒤에가 팬츠예요 점퍼 수트 같은 스타일이라서 앞에서는 딱 원피스 같은데 뒤에는 팬츠 그럼 오늘 유부키님하고 저 하루 종일 입고 싶어요 사실 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아쉬운데요 제가 퍼스널 컬러도 진단받고 또 제 체형이 어떤지도 진단을 한번 쫙 받아보니까 제가 어떨 때 예뻐 보이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저도 유부키님 그 원피스 영상 보면서 꼭 한번 따라 입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핀대표의 나를 찾는 TV 유튜버 유부키님 모시고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또 만나고 싶으신 유튜버님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유부키님 영상 보러 놀러 갔다 오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